내 어린 시절의 시골 마을에는 아이들 놀이가 많지 않았다. 팽이놀이, 딱지놀이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른 봄에는 막 물이 오른 버드나무 가지를 적절한 크기로 잘라 이것으로 구슬치기처럼 따먹는 놀이를 했다. 언 손을 호호 불며 하던 그 놀이에서 버드나무 토막을 잃으면 무슨 큰 재물이라도 손해를 본 것처럼 분했고 심지어 울기까지 했었다. 얼마 후 알록달록한 구슬이 우리 마을에 들어왔을 땐 버드나무 가지 토막은 잊혀졌다. 유리 구슬이 모든 아이들의 보물이 되었다. 지금 되돌아보면 왜 그때 그 나무 토막에 그 구슬에 그렇게 집착했던가 하고 웃는다. 어렸기 때문에 더 나은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. 버드나무 토막으로 놀던 때에는 아름다운 구슬이 있음을 알지 못했다. 그러다가 나이 들면서 재물, 권력, 명예 등이 추구해야 할 보물로 되었다. 이것을 우리는 철이 든다, 세상 물정을 안다고 했다. 중요한 것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변해가면서 세상살이에 적응하게 되었고 스스로는 점점 더 이기적으로 되어갔다. 그리고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해오면서 재물의 허망함이나 권력의 무상함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였고 그 사이에 우리는 지금의 인식 수준을 형성하였다. 다 아는 사실이지만 재물과 권력이 우리에게 괴로움이 없는 완전한 자유로움을 줄 수 없다. 그러나 나는 부처님의 법을 통하여 재물, 권력,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, 일체의 괴로움이 없는 자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. 불법은 우리 삶이 고통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중생에게 괴로움을 좀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준다. 성현의 가르침은 세상에서의 괴로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라질 존재에 대해 애착 집착함으로써 비롯된다는 것이다. 즉,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결국 변하는 것이므로 애착하거나 집착하여 추구할 대상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. 그러므로 변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여기는 우리의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. 나는 내 친구들이 버드나무 토막과 구슬을 보배로 여겼던 어린 시절에서 재물과 권력 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청장년 시절을 거쳐 이제 퇴직 후 인생 2막에서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구하여 대자유를 얻는 것으로 인식이 확대되었으면 한다.